대학 재학생 중에서 선발해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장교로 양성하는 걸 ROTC, 학군장교라고 하죠. 매년 3, 4천 명이 임관해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해온 우리 초급 간부의 중추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원율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비기시험도 없애주고 해외연수도 더 많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군 당국이 현재 ROTC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다 국방부는 ROTC 후보생 지원율 재고 방안으로 학군단 설치 대학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군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후보생을 뽑아 설치 대학에 위탁하는 방식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210여 개 4년제 대학 가운데 학군단이 없는 대학은 절반에 가까운 94곳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원율 재고 의견 중 하나로 위탁 선발이 제시됐다며 최종 결정은 국방부가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율이 지난해 1.8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위탁 선발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학군 장교 후보생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28개월인 복무기간 단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서 ROTC 복무 기간을 병사와 같은 18개월로 줄인다면 지원하겠다는 대학생이 83%에 달해 복무 기간 단축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확실히 복무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대학 현장에서 ROTC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홍보 시스템 점검 등 모집 단계에서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m b n 뉴스 권용범입니다.